아니 이게 다 뭐예요? 아 머리 깎고 아침 먹어야 되나? 와 먹어야겠네.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? 어서들 앉으세요. 식으면 맛없어요. 아니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힘을 줬어요. 다정시 힘든데 아줌마 시키지. 회장님이랑 저야 서로 좋아 결혼했다지만 지윤 씨는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. 그 마음을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네요. 고맙고 미안해서 제 손으로 따뜻한 집밥 한 끼 차려주고 싶었어요. 정말 이거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거란 말이죠? 어제 세란일도 그렇고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서요. 아 근데 세란인 일찍 출근한 거야? 왜 안 보여? 그 여자 제가 쫓아냈어요. 뭐? 아 속 터져. 대체 문을 언제 열어주려는 거야? 네가 지금 여자 과거나 따질 때야? 아버지 제가요 아무리 자유분방하게 놀긴 했어도 유부녀는 절대 안 건드렸어요. 이 자식이 너 지금 유부남인 거 잊었어? 게다가 너희는 부부이기 전에 사업적 제휴 파트너야. 보배정이랑 한창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혼은 무슨? 아무리 사업이 엮여있대도 이건 너무 더럽잖아요. 전 그런 여자랑은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요. 넌 깨끗해 임마. 어쨌든 이혼을 하더라도 프로젝트 끝나면 그때 해. 지금은 아니야. 와 진짜 아버진. 우와 맛있는 거 엄청 많다. 안나 이쪽으로 와. 우리 안나 많이 먹어야 돼. 안나 먹으라고 많이 만들었으니까. 네. 아줌마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아요. 오빠는 아파트 가서 살자는데 난 싫어요. 꼭 아줌마랑 아빠랑 오래오래 같이 살 거예요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아파트에 나가 살다니? 새 식구도 들어왔는데 저랑 안나는 나가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. 형, 뭔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고 있어? 할아버지, 저 아빠랑 나가 살기 싫어요. 그럼 나가긴 어딜 나가. 함께 잘들 지내면 되지.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오셨는데 저랑 살면 불편하실 거예요. 전 괜찮아요. 회장님 가족이면 저한테도 가족이죠. 들었지? 다정씨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.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산다느니 그런 생각은 접어. 응? 다들 며칠이 좋아하나 보네? 많이 먹어? 제발. 문 좀 제발. 미치겠네.